네, 이번 코너, 네. 뭐,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은, 특히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은 코너입니다. 출마할 결심이죠. 네, 이번 주 출마할 결심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뵙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대전 중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미신 분입니다. 이광문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원래 그러세요? 아니면 선거운동에서 쉰 거예요? 아니, 원래 목소리가 네. 저음입니다. 예, 놀랐습니다. 저 무슨 영화 같은 거 더빙할 때 그 있잖아요, 뭐그 무서운 거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십니다. 네네. 예, 그렇죠. 네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정치 하신 적은 없으시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선출직 처음이신 거죠, 도전이? 네,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이광문 예비후보 어떤 삶을 좀 살아오셨는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저음의 굵직한 목소리 만큼이나 거기에 어울리는 또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중저음으로 하세요. 1967년. 1967년 4월 10일 금산에 출생하셨습니다. 삼성초등 그리고 한밭중학교 남대전고 모건대학교 졸업하셨고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셨는데 교육학 석사로 졸업하셨고 그리고 일반대학원 스포츠사회학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하셨습니다. 국민대에서? 네. 김건희 여사 동문.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가지도자 과정도 수료를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미래소통본부 대전본부장도 맡으셨습니다. 전에는 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부위원장도 하셨고요. 현재는 시민통합 플랫폼 더이라는 정책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대한씨름협회 이사 그리고 모건대학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최근에 중구청장 재선거 경선을 촉구하면서 박종현 최고위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입니다. 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 아우, 좀 과분한. 과분해요? 그럼 네, 제가 좀 깎아드릴까요? 그 부의장, 부위원장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가장 그래도 얻기 쉬운 직책 중에 하나가 무슨 부위원장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좀 깎아드렸고요. 네네. 씨름협회 출신, 협회 이사시면은 네네네. 씨름 선수셨어요? 아니요, 씨름 선수는 아니고요. 대한 씨름협회 대전 지회장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정치인들하고의 관계, 또 정책의 관계, 그래서 대한 씨름협회 이사로 추천을 받았고 이사를 역임하면서 대한씨름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저를 대전씨름협회 이사로 하게 됐습니다. 대전씨름협회인 거예요? 대한씨름협회. 네. 그러면 뭐 이만기 교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겠네요? 이만기 강호동 뭐 강호동 장사하고 네. 이만기 장사보다 이준희 장사. 아, 그분 대전 연구까지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예전에. 대전은 아닙니다. 아, 이봉걸이구나? 네네, 이봉걸 장사. 이봉걸 장사, 그 선수께서 네. 대전이셨지? 네네. 맞아. 네네. 그러면 스포츠학 하셨는데, 네네. 그 원래 체육인이신 거예요? 원래 출신이? 원래 제가 경영학을 하다가 체육학으로 중간에 바꿨습니다. 왜 바꾸셨어요? 어려서 체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서 체육을 예. 좋아해갖고 아니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체육인으로서 맨 처음에 공부한 것이 경영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경영학을 하나로 묶어서 학문의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체육학을 전공하게 된 것이죠. 아, 뭐 원래 경영 쪽을 했는데 그 네네. 경영의 소재로 이제 체육 분야로 이제 체육을 네네네. 하게 됐다.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뭐 대전이 사실 체육 인프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전국체전 나가도 항상 하위권 네, 15위 예, 하위권 네, 늘 네네.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체육 시설도 다른 이제 특광역시들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엔 또 서남부 스포츠 그것도 진도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전의 체육 인프라가? 체육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는 체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 광주, 저희 대전 인구와 비슷한 광주에 비해서 체육 인프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충남과 충북을 비교해 볼 때는 더 저조한 그런 상황이 대전 체육 인프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그만큼 체육과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그 중요한 부분을 기초 단체장이나 단체장들께서 그동안 인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동안 이제 지역의 정치권이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에 좀 소홀했다. 네네,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체육인님은 그동안 목소리 좀 많이 내셨어야 되지 않았어요?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너무 저음이에요. 버스킹도 있으면 인프라를 구축해라. 뭐야. 아니, 저 이제 매번 보시면 처음 정치에 출마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냥. 네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려고 네네. 하는 건데 네네. 가족분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뭐 잘 이렇게 지내시고 계신데 이제 집안 가산 탕진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반대하시는 분들 안 계셨어요?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그 전에 경영학을 공부할 때 당시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에 어떤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식구도 만났고 지금 사랑한 식구도 만났고 배우자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인 되었으니까 식구라는 표현보다는 네네. 배우자, 배우자 이런 용어가 더 좋습니다. 네네. 네네. 네, 배우자를 만났고 또 한 20년 넘게 아싸? 아웃사이드? 예, 예. 어쩌면 서포터죠? 예,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저도 이제 그때 소상공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느끼면서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직접적인 선출직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실례지만 어떤 저기 그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직종 하셨는지 제가 법적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연합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상공인이셨냐는 거죠. 뭐 장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공장을 하셨는지. 저는 관광 호텔을 했습니다. 관광 호텔. 소상공인 아니네요. 재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 관광 호텔을 운영했는데 그 현실은 소상공인 수준. 대전에 관광 호텔을 운영하는 그 관광 호텔의 그 현실은 소상공인 수준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노잼 도시다, 뭐 이런 것과 맞물려 있나요? 네네네, 그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운영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작년에 모든 것 정리하셨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올인. 네, 정치 올인. 네, 알겠습니다. 중국 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많이 마셔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중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네네네. 저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그 예비 후보가 여섯 분인가요? 중국의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신 분인데 네네네.
거기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런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네. 기자회견 하신 이유가 뭐예요? 중구청장 재선거에 관련해서 갑자기 전략공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후보자들이 그동안 지역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략공천 소리 나오면서 우리 당원과 후보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가 결정되고, 그리고 선출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경선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네네. 근데 왜 박정현 최고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우리 그 저희 후보자들이 그 기자회견 이후에 황운하 위원, 대전시당 위원장님이시고 중구 지역 위원장이신 황운하 위원께서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말씀하셨고 경선을 요구했고, 그리고 경선을 공정한 경선을 하지 않으면 불출마하시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 또 대전 지역이 배출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입장이나 발표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경선에 관련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꼭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과 민심을 제대로 당과 대표께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 안 한 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전달했는데 그 지도부에서 일단 뭐 알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은 그 박정현 최고가 역할을 제대로 해라라고 촉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예, 어떤 일관한 거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호소할 수 있는 또 박정현 최고가 더 강력하게 중앙당과 중앙당의 지금 실정과 실정을 최고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은 해주지 못하면 사퇴하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달라 전달해 달라 그게 목적이셨던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태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 그 네네네. 내용을 보면은 박정현 최고가 김재선 그 인재 영입한 그 분을 전략공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경선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거 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박정현 최고가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네네. 그때 내 기자회견 근데 말씀 지금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섯 분이 다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그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텐트 뭐 초당 연합도 얘기를 했고 탈당도 시사를 한 반면에 어떤 후보님들과 예비 후보님들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 끝까지 남겠다 등등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직 그 중앙당부터 얘기 들은 건 없으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네 아직. 없습니다. 여섯 분 다 경선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선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겠죠. 뭐 2인 경선 내지는 3인 경선 뭐 이렇게 될 수 만약에 경선 간다고 하면은 네네네. 컷오프 되시는 분들 반발은 없을까요? 그렇게 될 때? 반발보다는 저희 여섯 명이
공정한 경선을 치렀을 때 우리는 원팀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충분한 논의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경쟁자님. 다 신경 쓰입니다. 그래도 예. 한 명만 꼽자면. 아유, 그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가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전에 중심지였습니다. 네네네. 동양백화점이 있었고 보문산 있고 보문산도 있었고 네, 동양백화점 전망대 뭐 거기 올라가서 망원경 이런 것도 보고 이랬는데 위상이 많이 좀 떨어졌죠.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둔산 신도시 생기면서 네네. 뭐 왜 이렇게 중구 위상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 시대적 변화에 따른 그 변화인데요. 아무래도 신도심이 생기면서 주거, 교통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예. 그런데 이제 도시 계획과 개발 전략,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의 공주라는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개발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구를 거쳐간 상당히 좀 무게 있는 정치인들이 많았죠. 네네, 강창희 전 국회의장도 중구가 베이스였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시장께서도 중구가 베이스였었고. 네네. 그렇게 굵직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네. 아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 아무래도 소상공인도 하셨고 그리고 체육 관련된 일도 체육 협회 관련된 일도 하셨고 근데 중구 보면 현안들이 여러 가지 좀 있어요. 네네네. 보시기에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관심 가는 현안들 그리고 특히 보문산 개발 계획 요새 좀 시끄럽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대전 중구의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은 재정 자립도가 전체 예산의 1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자립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중구의 발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 원인은 재정 자립도의 그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구가 지속적으로 원도심으로서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를 갖기가 사실은 현재 구조에서는 중구뿐 아니라 대다수가 어렵지 않나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에는 세수가 그렇게 마땅치도 않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중구뿐 아니라 또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네. 그렇죠. 그럼 중구만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그러면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 기초단체장들의 선도적 준비,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에 대한 그 재원 확충,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 뭐 연봉을 삭감 뭐 이런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설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적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문산 얘기 아까 하셨으니까 변호사님도 보문산 갖고 잘 만들어서 그 돈 좀 벌어가지고 하면 좋은 그 이장훈 시장 열심히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이제 안 좋아하진 않고요. 네. 이장훈 시장님의 보문산 프로젝트 보물산을 만들겠다고 하신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아, 그래요? 예, 찬성하는데, 그, 보문산 프로젝트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과 그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케이블카 예, 설치한다라는 하신다는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입장의 기재 해견도 한 상태입니다. 했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찬성이 있고 케이블카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케이블카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두 군데 정도의 그 성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동안 케이블카를 설치한 다른 지방자치 자치제에서 굉장히 그 시민의 혈세를 깎아먹는 예, 그런 지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예, 떨어질 수익성이 것이다? 절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흉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저는 예상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대전시가 전망타워 민자치가 안 되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시민이 네. 들여가지고 만들고 그 안에 네. 성심당을 유치하겠다. 그러면은 활성화될 거다. 이런 뭐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성심당 빵사로 막 올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 구민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구청장이 목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가장 역점을 둘 그 구정 방향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향하는 구정의 핵심 가치는 사람과 미래, 혁신입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한 800명 이상 됩니다. 전문 부서의 인원이 그 구청 직원과 제가 우리 대전 중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중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를 결성하시겠다. 씨름도 가끔 하고. 알겠습니다. 네, 뭐 그 구정 방향까지 구청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우선 일단 경선부터. 알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선 네. 경선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50대 후반 이제 이시니까 가시니까 50대 후반으로 가시니까 늦은 나이에 선출직 도전을 하시는 건데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가시기 전에 구문을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이제 가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통과해서 결선에 올라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승리해서 대전 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광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청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